이거는 단순 스토킹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일단은 집 대문 비밀번호로 몰래 알아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악질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먼저 볼까요? 고1 때부터 계속 제 집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주기적으로 제 집 앞을 돌아다니고 저희 집 창문에 후레쉬도 비추곤 했습니다. 불쾌하다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변하는 게 없었어요. 최근에는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서 1층 문을 따고 들어와, 이 비밀번호라는 거는 집 문은 아니고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1층 그 출입 현관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 현관이 아니죠, 공용 복도로 들어오는 그 문 비밀번호 알아냈다는 것 같아요. 취지상 1층 문을 따고 들어와서 우체통에 계속 마스크를 넣어 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겨도 변함없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하던 거를 다 해왔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놈이 무서워서 자취도 못하는데 이렇게 제한된 삶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로 제가 그놈을 찍은 영상과 함께 그러지 말라고,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대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준 친구도 그놈이 찍은 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서 고소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상해를 입힐까 두려워요. 솔직히 상해를 입어야 그제서야 조치를 취해주는 현행법을 믿을 수가 없네요. 질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단순 스토킹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일단은 집 대문 비밀번호로 몰래 알아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도도, 아파트 복도도 이런 비밀번호로 지정장치가 있는 부분을 따고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그놈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 행위라든지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신상이 드러난 거를 SNS에 무단히 올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면서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하면 경찰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스토킹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고 그와 동시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